자, 1번.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15번째까지 더하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거 정리되면 우리가 규칙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첫 번째 항이 1인 건 알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 이게 1이니까 1세제곱에 여기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지? 1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항은요? 자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세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지금 2 들어갔으니까 요거 1 돼요. 그럼 얘는 다시 뭐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하나 집어넣는 거죠. 네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을 여기 세 번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요거 3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1 돼요. 맞나요? 다섯 번째 항은요? 보세요. 계속 해보고 규칙 찾을게요. 다섯 번째 항은 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1이고요. 1 세제곱에도 1이고요. 4 집어넣으면 요거 1 되니까 요거 또 1 되죠. 자, 여섯 번째 항은 n에 5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집어넣어봤자 1이고 여기에 5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다시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미 규칙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지금 요거에 반복해버리면요. 찾아보면 이렇게 4개씩 끊깁니다. 똑같은 모양이.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15개 더하는 거잖아. 이 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면 0인데 이 네 덩어리가 계속 0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네 번째 항 더하고 다섯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고 4의 배수까지는 다 더해봤자 무조건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 있는 거? 12까지 나오려면 여기 뭐 나오노? 13. 아니, 아, 요 바로 앞에 거네요. 아홉 번째 항. 쭉 해서 어디까지? 12번째까지 더하고, 13번째, 14번째, 15번째야. 근데 어차피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요것만 구하는 건데, 얘가 어차피 다시 온 상태로 이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해봤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규칙만 좀 찾아놓으면, 눈에 보이겠죠. 그 다음 2번 더 볼게요. 2번. 자, 2번 보면 첫 번째 항은 15고 두 번째 항은 10인데 자, 또 잡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항은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봐봐. 이게 지금 뭔 말이야? 그 다음 번째 항은 여기 나와 있는 항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하고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부호는 다양수니까. 맞지?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항은 보세요.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5 나와요. 그 다음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5 나오죠. 그 다음 번째 항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0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번째 항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5 나오죠. 그 다음 번째 항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5 나오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번째 항은 또 뭐 나와요? 여덟 번째 항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0 나오죠. 지금 보면 5, 0이 지금 반복돼요.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싹 다 더해서 55가 되는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여러 개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왜냐하면 0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요렇게 더하면 10이고 요렇게 더하면 10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5거든? 그럼 우리 바로 갈 수 있다. 봐봐. 지금 8이니까 9, 9번째 항도 5 나오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10번째 항도 뭐 나와요? 5, 0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5 나옵니다. 맞죠? 11번째 항은 뭐예요? 0 나와요. 자, 이렇게 3개로 끊겼는데 내가 왜 했냐 하면 문제에서 55까지도 안 됐으니까 25, 10, 10, 10 다음 55야.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돼? M은 11이 돼도 상관없죠. 근데 10도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25, 10, 10, 10이니까. 맞죠? 그래서 M은 10도 상관없다. 그래서 답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21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규칙만 좀 찾으면 돼. 규칙만 좀 찾아놓으면 그 점화식, 그 흔히 얘기하는 기납법 요런 문제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각자리 숫자가 1, 2, 3, 4, 5 중에서
하나인 n자리 중에 자연수 중에 이런 문제가 이제 귀찮죠.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문제를 못 풀거든요. 천천히 봅시다. 각 자리의 숫자가 1, 2, 3, 4, 5 중에서 하나인, 그러니까 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n자리래요. n자리. n자리 자연수야. n자리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1, 3, 5, 4, 2. 이거 지금 다섯 자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하나의 일부분인 뿐입니다. 맞죠? 하나의 일부분 뿐인데 1, 3, 5, 4, 2는 자, 연속하는 세 개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전부 다 뭐하다? 다 다른 다섯 자리 자연 숫자잖아. 맞지? 맞나? 이런 것만 모으는 거야. 다섯 자리 중에서 무조건 이렇게 되나? 아니죠. 요거는 되지만 이거 안 되잖아. 맞지? 2, 5, 2가 지금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되는 것만 연속하는 세 개가 전부 다른 자연수의 개수만 내가 구한 거야.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죠.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귀납법으로 정리하는 건데 특정한 어떠한 조건 하나랑 두 개 이상의 연속돼 있는 뭐 항에 대한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봐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는요. A3 요거 내가 정리하려고 한번 보는데 실제로 얘는 세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인데 숫자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연속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잡을 수 있는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세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연속한 숫자는 하나밖에 없어. 요렇게 덩어리는 요 한 덩어리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편하게 계산하면 되죠. 뭐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세 개를 뽑아 나열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5P3이 되겠죠. 이거 60이에요 얘는 60까지는 무조건 서로 겹치지 않는 숫자라고. 이해됩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가 여기 집어넣고 이 중에 하나 골라가 여기 집어넣고 또 남는 것 중에 하나 골라가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요거는 절대 안 겹치거든요. 그래서 P라는 놈은 일단 60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QN 플러스 1은 QN과 같단데 자 우리가 정리하기 편하려고 그러면 뭘로 잡아주면 돼? QN 플러스 1 QN이면 내가 지금 3 잡았잖아. 그럼 4 잡아줘도 되죠. 4. 네 번째 거 구해서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를 비교만 해도 끝난다는 거잖아. 맞나요? 자, 4 잡아봅시다. 자, 4 잡았을 때는요 내가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쌤 이거 4개가 다 달라도 되잖아요. 맞나요? 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눠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쉬워요. 다 다른 경우는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5 C4가 돼요. OP4가 돼요. 됐나요? 그럼 얘는 120 나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잘 봐. 내가 요렇게랑 요렇게 두 번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맞지? 근데 겹치는 게 봐봐. 얘들 세 개는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맞죠? 얘들 세 개는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 다섯 개 중에 하나 여기 집어넣고요. 네 개 중에 하나 또 골라 집어넣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랑 똑같은 거 얘는 지금 네 개 다 다른 거잖아. 맞지? 내가 볼게요. 5 집어넣고 4 집어넣고 3 집어넣었어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원래는 1 아니면 2가 돼야 돼. 맞지?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해버렸어요? 한 개 써먹었죠? 이건 서로 다른 네 개니까 여기는 2까지 써먹었으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5번은 다른 거 계산해 줘야 되네. 다른 거 계산해 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 1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내가 여기 만약에 이거 진짜 숫자로 가정하자. 5, 4 이거 얘입니다. 맞죠? 3, 2 서로 다른 4개야. 맞지? 맞나? 근데 서로 다른 4개에서 이런 식이 나왔다 했는데 얘가 1 들어가버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 이 안에 경우에 포함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편하게 해주면 숫자 카드로 봐주면 이거라고. 얘가 지금 몇 개야? 60개 넣어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앞에는 다섯 개 중에 세 개 골라놓고 마지막이 이득한 경우. 이해 안 돼? 이거 줄 세우는 경우 하면, 자, 봐봐. 내가 숫자 카드로 봐줄까요? 그냥 아까처럼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 숫자 카드로 봐줄게요. 자, 내가 5, 4, 3 골라서 여기 집어넣었다 가정합시다. 5, 4, 3 골라서 집어넣으면 일단 5P3이죠. 맞나? 요거는 일단 5P3이야. 여기가 5, 4, 3 숫자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건 얘입니다. 쌤이 지금 보여준 거. 얘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죠, 지금.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요? 2 아니면 1이죠. 맞죠? 얘는 1 아니면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거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곱하기 2에서 아까 뭐 했던 5P4가 된 거야. 120까지. 근데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 같을 경우도 있다고요. 봐봐. 내가 얘로 5, 4, 3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5P3입니다. 실제로. 맞지? 그리고 실제로 같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겹치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또 오면 돼요. 내 말 이해하나요?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또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5라는 카드가 들어가도 이건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 얘들끼리 조합해봤자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카드를 뽑아서 앞자리 세 개 두둑 던져놨지. 저끼리 순서를 조합해봤자 마지막 자리에는 뭐 내하고 똑같은 거 하나를 집어넣어도 되고 또는 남아있는 두 개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몇 개? 총 얘는 봐봐. 여기 나와있는 이 전의 항보다 세 개의 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앞에 거. 만약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 봐봐. 똑같아요. 얘 한 번, 얘 한 번인데 이까지 경우가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이만큼 나왔잖아. 이까지 경우 이만큼 나왔죠. 네 개는 네 개 갖고 했으니까. 그 5번의 것도 뭐 하면 돼요. 얘로 비교하는 거죠. 얘하고 똑같은 거 들어와도 되고 요 세 개에 다른 두 개가 들어와도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몇 가지 경우가. 추가로 세 배, 이 앞에 있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더 늘어난다고. 세 배의 경우가.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경우와 그 전에 있는 경우는 계속 곱하기 3의 형태가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세 개를 잡아놨으면 그 다음 자리는 무조건 얘에다가 세 가지의 경우고 추가가 더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60가지가 나왔으면 이 60가지에서 얘랑 똑같은 거 한 가지, 안 쓴 거 두 가지에서 세 가지에서 곱하기 3, 180까지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가 180가지면 여기는 요게 세 개만 보면 되니까 얘랑 똑같은 거랑 안 이거 세 개에서 안 나온 두 개랑 해서 여기도 또 세 배 주면 된다고. 이게 아마 540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N번째에서 M 플러스 1번째로 갈 때는 세 배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Q가 3이 됩니다. 실제로 요 문제는 애들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써보면 금방 나오죠. 확통 문제 좀 풀어봤는 사람이라면. 맞죠? 확통하고 섞여져 있는 문제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열의 규칙을 잡아야 되죠. 자,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입니다. 근데 이 A는 뭐냐면 0하고 2 사이 숫자, 양수죠, 일단. 맞죠? 얘는 양수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요, 봐봐. 두 번째 항은, 야, 이 다음 번째 항은 그 전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이 전의 항이 양수잖아. 그럼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A-E가 됩니다. 근데 A가 0하고 2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A에서 2 빼버리면 음수 나와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보세요. 얘가 음수면 여기 집어넣으라 했죠. 부호 반대로죠, 그래요. 얘 그대로 부호 반대로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당연히 얘는 양수입니다. 네 번째 항은요.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A가 돼요. 얘는 저 음수입니다. 음수. 맞나요? 규칙 나올 때까지 잡아봐야 되죠.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다시 뭐 돼요? A가 되죠. 이거 양수죠. 근데 아까 여기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제부터 반복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서른 번 더 하래. 맞나요? 그럼 4개씩 자르면 일단 이런 덩어리가 몇 덩어리 나온다 이거? 일곱 덩어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 28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라? 요거 두 개 더 해라 이 말이겠죠? 맞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마치 27, 28, 29, 30이니까 마지막에 두 개만 더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요 네 개 더한 값을 내가 비교해보니까 AA-A-A 없어지죠. AA-A-A 없어집니다. 맞죠? 네 개 더하면? 맞나요? 이거 0이죠? 이건 숫자 없죠? 2-2 없어지니까 이거 다 더해봤자 뭐예요? 0이에요. 근데 이런 덩어리를 몇 덩어리 해봤자? 7덩어리 해봤자 0이고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따진다면 얘는 실컷 다 해서 다 0 돼버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해봤자 계속 0이란 말이야 이거 맞지?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24, 20, 7, 갑자기 4, 7, 4, 6, 24, 25죠. 25, 26, 27, 28까지는 다 0되고 어디가 남는다? 29번째 항과 30번째 항이 남는데 29번째 항과 30번째 항은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같을 거고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2니까 얘를 정리하면 2A-2가 되는데 이게 2분의 3이래. 그러니까 지금 2A는 2분의 7이 될 거고요. A는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7이 되겠죠. 맞죠? 그럼 문제에서 A1을 내가 A라 놨기 때문에 이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7이 됩니다. 되겠나요?